91통 큰 통독 35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역대하 10장에서 16장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내용입니다. 1. 왕국 분열의 원인, 여로보암의 종교정책 12장. 솔로몬이 죽은 다음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취임하려고 하였으나 여로보암과 함께한 백성들이 한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그의 부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 분열된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다. 또한 여러 산당들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운다. 2. 잘못된 제사. 여로보암의 죄 13장.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3. 여로보암에게 임할 심판. 여로보암의 통치 14장.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 왕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22년을 다스린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다. 한편 르호보암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4. 아비암, 아사의 유다 통치, 나답,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 15장.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나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는 41년 동안 치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한편 유다왕 아사 제2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바아사에게 살해당해 여로보암 왕조의 종말을 고했고 왕위를 빼앗은 바아사는 24년간 통치하였으나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 5. 엘라, 시므리, 우므리,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16장. 바아사의 뒤를 이은 엘라는 시므리에게 암살당해 2년 통치로 끝났고 시므리는 7일간의 통치로 끝났으며 그의 뒤를 이은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 거기에다 도성을 건설하였고 그 역시 악행을 일삼다가 죽어 그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른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 다음은 역대상 10장에서 16장 내용입니다. 6. 왕국 분열 10장.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애굽에 만명에 있던 여로보암이 귀국하여 북쪽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건의했으나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옳은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론에 따라 백성의 탄원을 거절하는 실정을 행함으로써 민심은 르호보암을 떠나고 10지파의 반란이 일어나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7. 요새 구축 11장.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 남은 이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고 처음 3년간은 지혜롭게 통치하였다. 8. 애굽의 침략 12장.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 그는 통치 17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다. 9. 아비야의 통치 13장.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싸워서 승리한다. 10. 아사의 통치. 종교개혁 14장 15장. 유다의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훼파하고 태양상을 없애는 종교정책으로 왕국을 평안하게 이끌며 호수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의 침입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그는 또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더 강한 종교개혁을 실시한다.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11. 이스라엘의 침략. 아람에게 원조 요청 16장. 선하고 정직했던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아사 왕의 침략이 있자 두려움을 느끼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적의 침공을 막으려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여호와보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된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통일왕국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지파 사이에 있었던 반목은 솔로몬에게 이르러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더욱 악화됩니다.
결국 솔로몬 왕 40년 집권 후 통일 왕국은 분열됩니다. 사울 왕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반목, 솔로몬 말기에 이방인 아내들의 신당 허락, 과중한 세금 부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성들을 더욱 억압하는 정책을 쓰므로 십지파의 원성을 악화시켰습니다. 다시 십지파의 지원을 입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정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의 모델이 되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따라가고야 마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도 종교혼합주의를 인정하여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과 그 뒤를 이은 아사 왕은 다윗 왕을 그들이 따라야 할 왕의 모델로 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여호와를 찾게 했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여 다윗의 길을 따라 통치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왕국을 인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왕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아서 인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91통 큰 통독 35일자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